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차원문으로는 스테이지마다 팀 조합에 맞는 챔피언을 획득하는 차원문이고요. 요 차원문일 때 하기 좋은 조합은 5코어짜리가 필수적인 조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나중됐을 때는 5코어짜리 챔피언도 팀 조합에 맞는 친구로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상징 없이 7섬뜩하니만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100% 확률로 브라이어가 떠주겠죠. 일단 크림라운드 아이템은 연운 음전자 벨트 나와줬고요. 자, 골드 증강체고요. 안 쓸 것 같은 거 돌려주면서 맘에 드는 거 찾아봅시다. 이게 짜릿한 공격도 통계가 되게 좋거든요. 순방률도 높고.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골랐을 때 어떻게 진행해줘야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진행해볼게요. 자, 이러면 일단 3벌꿀, 5벌꿀 정도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섞어주셔야 되고요. 이 증강체가 나올 줄 알았으면 이전 상점에서 직스 같은 거 사주면서 진행해줬으면 좀 더 좋았겠죠. 자, 그리고 요 짜릿한 공격 증강체가 나와줬을 때는 일단 블리츠 메인 탱커 기반으로 써주시고 빌라인 딜러는 보통 1코짜리인 직스를 써주면서 캐리라인으로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5벌꿀이 또 버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5벌꿀 이상 써주면서 블리츠 메인 탱, 직스 메인 딜 요런 식으로 써줄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레벨업도 안 누르고 천천히 진행해줄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1코짜리 영웅 증강체가 2성을 바로 주기 때문에 피관리가 나름 잘 되거든요. 물론 템이 더 좋다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원 같은 거를 넣어주면서 진행해도 되는데 연운 같은 거는 직스템으로 많이 빼줄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좀 아껴주는 겁니다. 아, 근데 벌꿀 애들이 잘 안 나와주긴 하네요. 일단 이번 상대도 좀 강력한 상대라서 지는 모습이고요. 최종 조합으로는 5벌꿀 기반에 아르카나를 좀 많이 섞어주면서 웬만하면 삼성작이 많을 거니까 아리 아르카나 받아주면서 진행해줄 것 같아요. 초반 라운드에서는 블리츠 애템 우선적으로 가져와주면 되고요. 블리츠 영증이니까 블리츠 템부터 가져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법 거울에서 소라카만 안 나오면 돼. 오, 블리츠 좋아요. 그리고 가골도 하나 만들어주고 블리츠 주고 진행해줍니다. 이게 블리츠한테 적당한 템 들어가고 나서부터 사렙이라도 피관리가 나름 잘 되는 게 정상인데 상대방은 백스를 뽑은 이온 충격기도 있는 쇼진을 준 요술사 조합이네요. 와, 근데 벌꿀 진짜 안 뜬다, 그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욤욤이 삼성을 뽑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바로 져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직스가 잘 안 나와준다면 불츠 삼성만 빨리 찍고 A가 캐리로 쓰는 요술사 조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뜨는 거 보고 천천히 정해주는 걸로 합시다. 자, 아이템 확인. 지팡이 좋아요. 딜템으로 뺄 수도 있고 뭐 이온 충격기 같은 걸로 뺄 수도 있죠. 오, 완제템인가? 그 다음 템 갑파. 자, 블리츠 나와줬고요. 베이가도 챔피언 회의 차원문 때문에 나와줬죠. 그리고 리롤 좀 돌려봅시다. 여기서 불츠 삼성이 되면 레벨업 쪽으로 진행해줄 것 같기도 해요. 직스 2성 누누? 누누, 지금 불츠가 한 마리 남은 거라 좀 더 돌려주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아, 이거 불초 안 뜨나? 호구모? 이러면 여기서 이온 충격기를 가져오죠. 이온 주고 이러면 지팡이는 딜템으로 빼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불츠가 삼성적이 안 나와서 그냥 오래 모시킴 리롤로 전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코 캐리 덱을 할 때 이렇게 사레벨 때 조금 남은 상황이면 돈을 좀 더 써주긴 하는데 더 써도 안 나오긴 했죠 지금. 그럴 때는 오래 모시킵으로 전환해줘야 됩니다. 어? 쌍두마차? 이게 벌꿀 조합할 때 쌍두마차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돌려서 맛이 없으면 쌍두마차 먹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은 삼성작은 앞라인들은 싹 다 봐주는 게 좋아요. 이게 쌍두마차가 딜 관련 증강체가 아니다 보니까 앞라인들 삼성작을 우선시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불츠 삼성, 그렇지. 불츠 삼성은 지금 당장 찾는 게 좋아 보여서 조금 무리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지금 피관리가 너무 안 된 상황이라 불츠 삼성은 지금 나와주는 게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관리가 지금 한 96 정도였다. 그러면은 올해 50 킴리롤 해줬겠죠? 여유로우니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불츠 삼성을 찍은 시점이라면 전투는 잘 이겨주겠죠? 진짜 강력한 상대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불츠 혼자 약간 딜을 잘 해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요술사보다는 오벌구를 서는 게좀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레벨업 해주고 일단 쌍두마차까지는 받아주는 거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직스 삼성 각이 좀 멀다 보니까 일단 6렘리를 통해서 누누 삼성 노리고 레벨업 해줄 것 같아요. 아, 오벌굴도 섞어줍니다. 이게 벌굴 술사 애들은 죽으면은 벌굴을 주변 벌굴한테 주기 때문에 쌍두마차 효율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대 애쉬 삼성이고 불츠만 잘 버티면 불츠가 딜을 해주는 증강체잖아요? 그리고 오벌굴도 버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체로 불츠가 딜량 1등, 세죠?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벨트 가져왔고요. 요거는 워머그 만들어주려고 가져온 겁니다. 보통 불츠의 아이템은 가고일 워머그 두개 정도 필수에 마지막 템을 이온 충격기나 뭐 아니면 다른 탱템, 가고일, 굳건한 심장, 뭐 아니면 구원, 요런 거를 챙겨주시면 돼요. 요렇게 불츠 3템 주는 순간 진짜 안 죽고 그냥 혼자 딜을 다 해가지고 중반 타이밍도 쉽게 이겨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계속 이겨주면서 잘 버텨주고 돈을 다시 잘 모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확인. 애검 장갑. 이러면은 쇼진 복원. 그리고 지금 50원 넘었으니까 지금부터 6렙 50 킴리로 돌려서 누누 삼성은 찍어볼게요. 이게 쌍두마차다 보니까 누누 삼성을 같이 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술사 섞여 있었으면 베이가한테 템을 줬을 건데 안 섞여 있으니까 일단 직스를 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 상대가 7렙이고 50 이성 징크스 이성 들고 있는 불타고 있는 연승 중인 1등이었습니다. 쉽게 이겼죠? 벌꿀술사원관 좋은데요? 이게 7벌꿀술사가 고점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완제템 초반 라운드에서 벌꿀술사 상징 있으면 거의 아무도 안 먹어서 제가 먹고 7벌꿀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루 연성도 골라줄까요? 지금 다행히 연승도 잘해주고 있고 돈도 많죠? 아, 그리고 지금 불츠 캐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선봉대를 섞어주는 게 좋았죠? 그러면 상징을 갈리오주고 코그모 대신 올려주면 시너지 이뻐지죠? 만약에 가골 같은 게 나왔으면 그냥 누누를 줬을 건데 안 나왔으니까 하나 제조업? 이러면은 쇼진? 지금은 일단 블리츠 혼자로도 탱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굳이 탱템보다는 일단 뒷라인 템을 좀더 봐주는 게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저거는 베이가 삼성 노려주면서 베이가를 줘도 될것 같고요. 여전히 잘 이기죠. 자, 리롤 돌려줄게요. 지금은 누누 삼성을 찍어주려고 리롤 돌려주는 건데 이러면서 다른 애들 잘 나와주면 같이 삼성작 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베이가도 2성 됐으니까 쇼진 주면 일잘 해주겠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가 카밀을 뽑은 육시 공간이에요. 4-3에 육시 공간 카밀 뽑고 카르마 저템 있으면 진짜 센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불츠가 잘 버텨주면서 잘 이겨줍니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연운 가져왔고요. 누누 베이가 직스도 갑자기 6레벨 때잘 나와주긴 하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저를 이길 분을 만났는데 상대가 육형변이거든요. 진짜 안 죽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상대도 진짜 세죠. 4-6인데 9레벨입니다. 일단 애쉬 삼성 템도 좋아가지고 불츠가 녹았고요. 자, 리롤 돌려볼게요. 직스 삼성 됐네요. 자, 그래도 누누 삼성 찍을 때까지는 리롤 돌려줘야 됩니다.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에서는 대검 나와줬고요. 바드 필요 없고, 니코 필요 없고, 이즈 필요 없고. 챔피언 회의에서 노라가 나와줬네요. 이러면 레벨업 해주면 시너지 좀 이쁘게 섞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러면은 레벨업 해주고 요술사 섞어줍시다. 일단 불츠한테 유미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가고일의 쇼진으로 빼주는 게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그냥 딜러들한테 쇼진 하나씩 넣어주고, 누누도 삼성작이 이제 좀 이따가 쌍두마차 섞어줄 거니까 가고일 하나 있으면 좋죠. 그리고 호그모 삼성은 안 노릴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안 쓰고 있고, 이 친구는
용도가 그거예요. 칠벌꿀이 될 때 섞어주는 용도. 그래서 일성 한 마리만 들고 갈 겁니다. 자, 이번 상대 구랩이죠. 육시공간. 와, 모르거나 이성이시네. 근데 아직 카밀 일성, 카르마 일성. 그래도 육시공간이라 세죠. 프라이어도 있네요. 좀 더 버텨줄 수 있나? 여기 이기면 진짜 센 거였는데 아직은 못 이기네요. 자, 그리고 피 28 정도면 이제 지면 안 되거든요. 세대 피는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레벨업 해주고 누노 올려서 쌍두마차까지만 켜줄게요. 자, 이번 상대는 9레벨 6형변 3용. 아직 자석 제거기가 없어서 스몰더한테 템을 옮겨주시진 못한 것 같고요. 근데 브라이어 2성이네. 아 잠깐만. 아 여기도 지금 너무 세다. 이거 저도 9렙 가면 좋으니까 일단 베이가 팔고 이자 챙겨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벌꿀 상징이 있으면 1등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일단 안 나와졌고요. 노라가 또 치감 잘못 치거든요. 이거 모렐로 가져옵시다. 자, 그리고 직스 삼성이라 직스를 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노라가 좀 더 범위딜이기 때문에 잘못 치죠. 이거 그러면 노라 많아 보니까 쪼진 주면 마나 20씩 채워지니까 4대 때리면 스킬 쓰죠. 쪼진도 하나 옮겨줍시다. 자, 이번 상대 9레벨 전투 한번 봅시다. 7섬뜩한 힘이고요. 애쉬 삼성이 두 마리인데 둘 다 거의 풀템급이고. 저 볼리베어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노래야 저 위쪽에 애쉬 쪽에 스킬 좀. 그렇지. 오우 이기긴 하네요. 그리고 저 이거 생명보험 왜 안 샀죠? 이거 다음 턴에 쓰게 사줍시다. 자, 이번 상대 8레벨 7요술사고요 백스 삼성 소라카 삼성입니다. 상대가 살짝 뭉쳐놓은 배치이기 때문에 제 노라가 일을 너무 잘해주겠죠? 스킬 써주고. 아 근데 노라가 스킬을 잘 삑내네요. 그죠? 오 노라 좋다. 이러면은 6라운드 때 노라 나오거든요. 이게 벌꿀에 고코스트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시너지인 요술사에서 고코스트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챙겨주고. 자 이러면 노라 이성 됐죠. 그리고 구랩 찍고 타릭 생각해줍시다. 타릭 넣어주고 시너지가 차음은 요새 챙겨주기 때문에 깔끔하죠. 자 그리고 아이템도 까줍니다. 그냥 가고일 하나 더 줄까 누누? 누누도 삼성이고 요새도 섞여 있어가지고 템 이쁘면 좋거든요. 그리고 지평선의 초점은 이제 CC기 있는 친구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갈리오밖에 없었죠. 충분히 이길만해. 이제 노라 이성이잖아. 앞라인들도 너무 든든해져가지고 잘 버티죠. 진동 좋다. 근데 욕을 고르기 전에 상대방이 뭐 CC기 면역 같은 거? 뭐 그런 거 들고 있으면 안 골라줄라 했는데 애쉬 한 마리밖에 없었죠. 그리고 상대가 볼리베어 플러스 브라이어다 보니까 웬만하면 노라는 혼자 배치를 해줄게요. 그래야 뭐 볼베 CC기 그리고 뭐 브라이어 CC기 이런 거 안 걸리겠죠. 지금 이번 상대가 10레벨이고요. 애쉬 삼성 두 마리에 둘 다 풀템이고 브라이어 2성, 카밀 2성. 일단 밸류는 진짜 높은 10레벨 7섬뜩한 힘 덱이었죠. 잘 이겨? 입니다. 자 여기서도 리로 돌려서 괜찮은 주술 사주면 될 것 같고요. 무리생성 먹어주죠. 지금은 그냥 앞라인이 버티면 노라가 일을 잘 해주는 구도기 때문에 괜찮죠. 자 아마도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죠. 상대는 7섬뜩한 힘이고요. 자 노라 일을 잘 들어가고 있고 일단 볼베한테 던지고 안 던져지네. 오 애쉬한테 들어간 거 좋아요. 노라 스킬이 잘 펴야 돼. 볼베도 묻혀주고 위에 잘라주고. 이긴 거 같죠? 나이스. 자 요런 식으로 짜릿한 공격 플러스 쌍두마차 벌꿀덱 한번 해봤는데요. 짜릿한 공격만 떴을 때 진행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쌍두마차만 나와줬을 때 진행해줘도 삼성장만 잘된 상태라면 충분히 순방 1등도 노려줄 수가 있습니다.